자, 먼저 오늘 증시 흐름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에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하락 전환은 낙폭을 키워가는 흐름입니다. 먼저 미중 무역 분쟁이 재차 부각됐던 이유는 미국 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차이나 모바일의 미국 진출을 거부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또 이와 동시에 오늘 수급적인 측면도 또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통위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2019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또 이와 동시에 향후 물가 상승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후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또한 내일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점도 외국인 매물출의 요인으로 보이고요. 또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됐던 전기전자 업종이 약세를 보인 반면, 최근 모터쇼에서 신차를 발표했던 자동차 업종은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쪽에 얘기를 나와보니까 지금 라인업을 SUV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걸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현대차가 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스몰 SUV 쪽에서 나올 까라 더 있다라면서 지금 현재는 자동차 주에 대한 관심도는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다양한 좀 이슈가 많이 나왔어요. 섹터별로 봐도 이걸 봐야 되나 아니면은 또 무역 협상과 관련된 얘기 봐야 되나 이런데 어떤 이슈들을 보다 집중을 하셨나요? 일단 오늘 장중 가장 집중했던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감세와 또 국무원의 중소기업 자금 조달 비용 감축 결정 등 긍정적인 소식에 오늘 중국 증시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또 개별 호재가 있었던 종목들은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입니다. 일단 폭스콘 회장의 대만 총통선거 출마 소식에 관련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중국 정부가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발표하면서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인 점도 특징입니다. 이에 오늘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지만 하락은 제한되었고, 다만 최근 상승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증시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쭉 보게 된다면 아시아 쪽에서 낙폭이 줄어들고 있네요, 지금 오히려. 상해 종합지수 0.1%의 조정, 그리고 신천 종합지수도 함께 좀 낙폭이 줄어들면서 올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강한 흐름, 그러니까 얘기들이 있었다. 강하게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요. 차익 실현은 하고 싶은데 아무튼 정부가 계속적으로 좀 뒷받침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쪽은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얘기가 있었죠. 네, 일단 오늘 금통위와 이제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 전망이 있었는데요. 일단 한국은행은 1.7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 이주열 총재는 소비 증가가 주춤했고 또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발표된 수정 경제 전망 자료에서는 이제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고, 또 향후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오늘 관련 이슈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늘어나면서 증시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증가를 하면서 현재 환율도 4원 정도 오르고 있나요? 지금 4원 정도 오르면서 1136원대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뭐 1140원 한번 봤더니 뭐이 정도는 뭐 괜찮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여러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네요. 올라 떨어졌으니 이제는 오를 거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좀 일종의 이제 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에 따른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이 아닌 가라고 좀 보고 싶긴 한데요. 아무튼 오늘은 외국인들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